삼성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많이 인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 장내 아나운서 김용일입니다. 오늘 경산 볼파크에 참 모처럼 왔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퓨처스 라만차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2회째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윤수 선수와 맹성주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 신청하신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팬사인회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함께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 재밌는 시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 라만차 이벤트 계속 진행됩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진행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네요. 설레네. 별로 안 설렙니다. 네, 별로 안 설렙니다. 어서요. 얘 이름 방금 알았어. 너 김윤수 알지? 너 김성준다. 박수와 함성호 아저씨죠. 함성호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라이온즈 투수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맹성준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입니다. 이분 찾아가는데 막 크게 힘든 점 없나요? 여기 변산벌 피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소생활은 항상 이터가 저를 괴롭혀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형이 친구 동기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가장 친한 선수인가요, 서로가? 아, 그건 아직 저는 친구. 21살. 와. 21살입니다. 네, 노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권호중 선배랑 홍기민 선배 정말 야구 잘하시고요. 후배들한테 계속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선배가 된다고, 저는 선배가 되고 싶다. 선배, 저는 일단 저희 TV에 일단 나오시는 이현진 선배님 일단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팀에서는 선구가 말한 대로 저도 우빈민 선배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엄청 조언을 진짜 아낌없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그거 듣고 항상 자신감 갖고 야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이 저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걸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데 좀 좋게는 말 안 하고 항상 그냥 욕 반 진담 반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좀 착하게 말해주고 있어가지고 맨날 형이 이제 야구를 하는데 힘듦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다 조언해주고 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같이 일단 선발 대결 한번 해서. 이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맹성준 선수죠. 맹성준 선수한테는 질문 없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자유롭게 찍어보신 분들 직접 눈을 아마 마주치면 조금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공포한 말씀 듣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야구 선수가 됐으니까 또 이제 저희 엄청 야구를 나중에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삼성 왕조 자리에 한번 올라서가지고 그 중심에 서서 투구를 펼치는 투수가 되어보겠습니다. 박수와 삼성 투구가 되세요.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 잘하는 거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배님들처럼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삼성 형들이 다 정말 하나씩 좋으시고 진짜 이건 방송용이 아니라 네. 진짜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좋거든요. 네. 저도 나중에
진짜 정말 후배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성우정처럼 그런 선배가 거기 돼야겠구나 되고 싶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키 좋아한대 키. 아 키 키 저기. 네. 이거 편집하실 때 막 예능처럼 막 그냥 자막 보여줘. 막 예능처럼 막 그냥 자막 보여줘. 느낌이 좀 색다른 원래 애들이랑 먹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조용히 먹고 나가는데 말 제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것들 라이온즈 파크 자주 가고 이러는데 보면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또 점점 애들 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니까 저희 또 가족들 좋아하니까 야구를 많이 좋아하니까 더 가게 되고 그런 쪽으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계속 있었습니다. 비시즌 때도 항상 야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마도 많이 참석을 할 거고 이런 계기로 선수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물론 많이 안타깝게 진 경기도 많고 물론 잘해서 이긴 경기도 많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꼭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맹성주입니다. 2군에 있다 보면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또 만나 뵈는 시간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앞으로 또 야구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돼가지고 같이 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런 기회는 저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일단 엄청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즐겁게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 좀 많이 즐거웠던 것 같고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게 되면은 꼭 제가 다시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팬분들과 재밌게 말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 한번 다시 갖고 싶습니다. 올 시즌 또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 시즌은 더 일찍 또 비시즌에 준비를 해서 또 올해보다 더 나은 시즌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에는 일단 제가 작년에랑 올 초에 이제 조기재 코치님과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면서 엄청 좀 발전한 게 많았는데 그 발전한 거를 이제 아직 부상 때문에 이제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앞으로는 이제 부상 없이 이제 한 시즌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좀만 더 안 아프고 더 잘할 수 있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팬 여러분 올해 올 또 2019 시즌 1년 동안 많은 성원과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비시즌에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삼성 라이온즈가 되도록 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실수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실수 줄이고 더 잘할 수 있게 훈련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좀 좋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게스트 같아, 준비야. 다시 한번 해보지. 시뮬레이션 좀 네. 할게요. 네. 서 포즈를 일단 정해야지. 팔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짝 이렇게 하고. 멘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그냥 구독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흘러 세요 좀 흘러 세요 세요 어때? 아, 이렇게 할까? 눌러주세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눌러 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클릭은 딱 한 번만 해야 구독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유튜브 신중해야 빠진 것 같은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뭘 오케이 하겠나? 오케이 응? 오케이 마이크 내 멘트 쳐? 응해 삼성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